안녕하십니까. 지금 숲속인데요. 약초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지역인데 올해도 온전히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숲속에는 많은 약초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산이 헐벗고 나무가 없을 때는 약초나 산야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나물도 많았고요. 근데 숲이 우거지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식물들이 잘 자라질 못합니다. 한마디로 식물 다양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것은 관중입니다. 약재로는 쓰는데 독성이 좀 있는 식물입니다. 이것은 승마라는 풀이고요. 이것도 약재로 씁니다. 여기 보면 관중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나고 있습니다. 나물로 안 먹으니까 누가 해가지를 않네요. 약재로 쓰는데 엄청 많은 관중이 있습니다. 요것은 독성 식물 투구꽃입니다. 네, 역시 독성 식물인 천남성입니다. 지금 꽃이 개화했습니다. 미나리냉인데요. 이게 맛있습니다. 나물이. 아, 그리고 이건 배초향입니다. 향이 좋은 허브 식물입니다. 약초로서 아주 좋습니다. 나물로서도 좋고요. 이것도 배초향입니다. 배초향은 이렇게 입에서 검붉은 빛이 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약초가 있네요. 오늘 이 약초 소개하겠습니다. 네, 전년도 씨가 맺혔던 모습이고요. 잎이 아주 진한 녹색이고요. 비슷하게 생긴 배초향이나 산박하, 방아풀, 벌깨동굴보다는 잎이 더 크고 단정하게 생겼습니다. 모시잎 같기도 합니다. 아주 품위가 있어 보이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이 꿀풀과의 단연초고요. 식물 이름은 속단이라고 합니다. 꿀풀과 식물들은 다 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요. 중요한 약초들입니다. 잎 뒷면은 이렇고요. 줄기는 사각입니다. 작은 털로 덮여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단정해 보입니다. 이 약초는 끊어진 근골을 이어준다고 해서 속단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뿌리와 지상부를 모두 약재로 쓰는데
봄부터는 뿌리의 약성이 줄기와 잎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뿌리는 약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참고로 식물 공부를 위해서 뿌리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속단이 생장에 지장이 없게 한쪽 뿌리를 살짝 파봤습니다. 이게 속단 뿌리 모습입니다. 뿌리가 동글동글해서 천문동이나 현산 뿌리를 닮았습니다. 이 속단은 산비탈에 습기가 있는 곳에 자생합니다. 7월에 잎 겨드랑이에서 연한 자주색의 꽃이 층층으로 돌려핍니다. 네, 이 속단은 맛은 쓰고 매우며 약간 따뜻한 성질입니다. 이름처럼 상한 근골을 이어주고 새살을 잘 돋게 해줍니다. 피를 잘 돌게 하는데 혈맥을 끊임없이 잘 소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서 오래 복용하면 기력이 강해지고 근골을 튼튼히 해줍니다.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픈 증상, 신장이 허약해서 다리에 맥이 풀리고 힘이 없을 때 쓰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체에 힘이 없어서 보행 장애가 있거나 굴신을 잘 못하고 저리고 아픈 증상에 좋습니다. 관절염과 관절의 피로로 인한 통증에 효과가 있고요. 신경성 및 퇴행성 질환, 몸의 마비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골절과 골다공증, 뼈의 재생 촉진, 척추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속단은 보양작용이 뛰어난 약초로 보신약재에 널리 쓰입니다. 꾸준히 복용하면 기력을 크게 높여서 정력 강화에 좋습니다. 성적 능력의 장애로 인한 발기부전, 조루, 유정 등에 쓰입니다. 혈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반면 지혈작용이 있어서 월경 과다, 임산부의 자궁 출혈을 멈추게 하고 태아를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유산을 방지하고 젖을 잘 나오게 하며 백대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혈액을 생성하고 활혈작용으로 어혈을 풀어줍니다. 네, 이 속단은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 스테로이드 등 유용한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억제, 간독성 해독, 항알러지, 대사성 질환에 효능이 있고요. 항염증 작용도 우수해서 위염 및 위궤양, 관절염, 임파선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을 가라앉혀 줍니다. 네, 지금은 나물로 이용하면 좋고요. 여름철 지상부나 가을철 뿌리를 캐서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말린 약재는 하루 기준 10 내지 15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은 속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